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조용길 목사님의 일화들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우리의 잠든 신앙을 번쩍 깨우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다가 깨어날 때를 통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핀란드에 가서 성회할 때의 일이다. 그전 주일에 일본 동경에서 집회를 했는데, 성령께서 농아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셨다. 2층에 앉아있던 농아인들 모두 내려와서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안수했을 때 전부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모두 기쁨에 넘쳐서 한 목소리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이라고 큰 소리로 찬양했다. 그 다음 주 핀란드로 갈 때는 나는 아주 자신만만했다. 핀란드에 도착해서 긴 여행에 피곤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대성공을 했으니 여기서도 별 문제 없으리라 여겨 기도보다 잠을 더 많이 잤다. 저녁 집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역시 거기서도 농아자들이 수화로 설교를 듣고 있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일본에서 농아자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다 나았습니다. 여기 계신 농아인들도 모두 나오십시오.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크게 기대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속으로 굉장한 두려움이 몰려왔다. 무릎이 덜덜 떨릴 정도였다. 그래도 용기를 짜내어 쭉 늘어서 있는 농아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나오라고 하여 안수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 사람을 위해 안수했다.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농아자들이 20명쯤 나와 있었는데, 10명을 기도해도 한 사람도 낫지 않았다. 나는 어지럽고 하늘이 샛노래지는 것 같았다. 거짓 증인이 된것 같아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다. 내 설교 다음에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어서 설교하기 위해 강단 뒷자리에 앉아 계셨다. 나는 그만 눈앞이 아득해져서 얼른 다음 차례는 목사님입니다 하고 강단을 내어주고는 곧바로 도망치듯이 나와서 호텔로 돌아왔다. 그날 밤 침대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원망을 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 망신만 아니라 하나님 망신도 됩니다.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참을 통곡하고 났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셨다. 나는 망신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의 망신이다. 네가 일본에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4시간, 5시간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기서는 네가 어떻게 했느냐? 잠만 쿨쿨 잤지 않느냐? 그러니 내 어찌 성령의 은사를 부어줄 여지가 있겠는가? 얼마쯤 있으니 콜로라도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를 만나자고 했다. 아니, 예배 분위기를 그렇게 망쳐놓고 나가버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나가고 난 후에 얼마나 사람들이 낙담한 줄 압니까?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꼭 주먹으로 바위를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무안하던지 그날 밤새도록 회개하고 무릎 꿇어 기도했다. 주님,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 다시 그 교회에서 설교하려니 참으로 부끄러웠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 나가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말했다. 제가 일본에서 큰 기적을 보고 나니 교만해졌습니다. 여기서도 그대로 될줄 알고 나태하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어제와 같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제일 좋다. 변명하려 하면 어리석은 일이다. 내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자. 분위기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늘 집회를 위해서는 제가 어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날 기도했던 농아자들을 다시 나오라고 했다. 속으로는 신세 한탄이 나왔다. 아, 내가 왜 목사가 되었던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불러내어 어제처럼 기도하는데 안수하는 사람마다 기적이 나타났다. 그때 나는 철저히 느꼈다. 어제 신령했다고 절대로 오늘 신령한 것이 아니구나. 어제 넘치는 성령 충만이 있었다고 오늘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매 순간마다이다. 지금 내가 어떠한지 살펴봐야 한다. 지금도 말씀을 읽고, 지금도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날마다 살펴야 한다.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인생의 허무감이 물결치듯 다가오면 지쳐있다는 적신호다. 이때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유명한 목사님들 중 긴장을 푸는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해 파멸한 경우가 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며 사역을 활발히 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알코올 중독자로 삶을 마쳤다.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성회를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나면 몸은 지치고 신경은 칼끝처럼 날카롭게 서게 된다. 그는 그 긴장을 풀 길을 못 찾아 아침까지 뜬 눈으로 지냈다. 결국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술을 조금씩 마시다가 점점 주량이 늘고 나중에는 병째로 들이키게 되었다. 설교 후 술을 마시고 나면 술이 빨리 깨지 않아 찬물을 끼얹기도 했지만 결국 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죽고 말았다. 미국에 또 다른 저명한 여종이 있었다. 이분의 집회에는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참석한 사람 중에 병이 낫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교통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 여종에게 데리고 갔고 그의 기도를 받으면 죽을 사람도 살아났다. 그런데 이분이 수면제 과용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수만 명의 대중 앞에서 설교하고 안수 기도로 온 힘을 쏟고 나면 신경이 곤두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잠이 안 오니 수면제를 먹게 되고 점점 수면제 양이 늘어갔다. 어느 날 아침 늦은 시간까지도 그녀가 일어나지 않아 방으로 가보니 수면제 과용으로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다. 두 분 다 훌륭한 주의 종들이었지만 긴장감을 술과 수면제로 풀려다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삶을 마친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휴식을 찾았더라면 더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피로와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세상 방식으로 풀었기에 실패하고 말았다. 나는 외국에 부흥회를 갈 때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잡지나 문학서적을 가지고 간다. 그런 책을 읽고 싶어서가 아니라 집회를 인도하고 숙소로 돌아오면 신경이 바늘 끝처럼 예민해지고 온몸이 긴장되어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는다. 이런 긴장은 성경 읽고 기도해도 해소되지 않는다. 긴장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만 풀림으로 그때 문학서적을 읽는다. 그러면 시계 태엽처럼 팽팽히 감겨있던 긴장감이 어느 틈에 느슨하게 풀어진다. 나는 주일날 여러 번 설교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다. 긴장했던 신경이 풀리지 않아 잠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면서 긴장을 푼다. 평일에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돈과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도 피곤에 지쳐 우울하게 신경질을 내며 산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기쁘게 살아가자. 어떤 자매님은 24년 동안 이단에 빠져 그 교주가 메시아여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구주인 줄 알고 살다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목이 자꾸 뒤로 돌아가더란다.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래서 구역장님의 인도로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결과 악령이 떠나가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증언한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교회 자매님의 아들이 어느 날 방 안에서 발작을 하고 괴성을 지르는데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40일 만에 면회를 가보니 아들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자매님은 헛소리를 하는 아들을 부축하여 병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너는 왜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왜 치료에 예수님께 맡기지 않느냐는 음성이 들려왔다. 자매는 즉시 아들을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결과 귀신이 떠나가고 아들은 정상으로 돌아와 가정예배를 인도할 정도로 믿음 좋은 신앙인이 되었다. 마귀는 인간을 병들게 한다. 과학과 의학과 문명이 발달한 요즘 오히려 옛날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극성을 부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질병의 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민수기 21장 8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치료를 받고 강건해진다. 얼마 전 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우울해지더니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 마귀는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잃고 고통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나는 즉시 마귀가 나를 억압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고 무력해졌다. 그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해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즉시 큰 소리로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큰 증거가 된다.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고통을 주는 원수 마귀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호통을 치자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마귀가 떠나갔다. 그러자 먹구름이 지나간 뒤 태양이 비추듯 예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보혈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넘쳐나서 나는 소리 높여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보혈에 대해 설교하겠다고 결심했다. 성경은 말씀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고 언제나 보혈을 찬송하면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저는 목사 되기 싫어요. 나는 내 장남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맏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기회만 있으면 이담에 목사가 되거라 했고 아들도 이담에 너 뭐 될래? 하면 을에 목사요 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서 판단력이 생기자 아버지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라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알아주는데 그 장남이 목사가 되기 싫다고 하니 이건 내 체면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40만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충격을 줄 것이다. 자녀 교육, 가정 교육 잘 시키라고 설교를 통해 가르치는 조용기 목사도 자기 아들 하나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비난의 화살이 태풍처럼 밀려올 것 같았다. 그럼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맥빠진 질문을 아들에게 했다.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 저는 음악이 좋아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교회에 봉사할 수도 있고요. 저는 아버지 체면이나 입장보다 당사자인 제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생각을 저에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아들의 진지한 자세에 할 말을 잃고 속으로 기도만 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의 장래 문제를 두고 기도하던 나는 문득 내 아들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나는 내 뜻을 따라가지만 내 아들은 그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다. 강제로 목사시키지 마라. 네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직분을 맡기겠다. 목사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목사 되어서 자신은 물론 남의 영혼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다. 특히 목사는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강요에 의해 될 수는 절대 없다. 그러니 네 아들은 내가 준 재능에 따라 직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옳다. 나도 원래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에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신학교 동기이며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준 최자실 목사님이 불광동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을 듣고 구경도 할 겸 인사도 할 겸 방문했다. 막상 가보니 구경거리로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비스듬한 천막 하나를 예배당이랍시고 쳐놨는데 안에는 콧물 흘리는 헐벗은 아이들만 몇 명 모여 있었다. 최자실 전도사님이 그 어린 것들의 머리를 빗어주고 콧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국 유학도 좋고 교수가 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최자실 전도사님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하여 천막교회 전도사로 일하게 된 것이 오늘날 목사가 된 동기였다. 나는 또한 한때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을 따라가 보려고 열심히 그에 대해 연구한 적도 있다. 그의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반복해서 들으며 흉내를 내보기도 했다. 빌리 그레이엄식으로 말하고 빌리 그레이엄식으로 행동하고 빌리식으로 표정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서 흉내를 내보아도 나는 조용기일 뿐 빌리 그레이엄이 되지 않았다. 나의 재능과 천직은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목회하는 것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했더니 세계에서 40만에 달하는 교인이 한 교회에 등록된 경우는 내가 담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뿐이다. 그렇게 천직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니까 나 역시 빌리 그레이엄 못지않게 세계를 무대로 바쁘게 선교여행을 다니며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다. 내 방법, 내 스타일, 내 발음과 내가 기도하며 만든 설교로 말이다. 천직은 모방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천직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으로 임하면 된다. 청소하는 직분을 맡았다면 세계에서 가장 청소 잘하는 청소부가 되어야 한다. 나는 23세에 목회를 시작했다. 어리다고 생각될 만큼 한창 젊은 나이라 어이없는 실수도 많이 했다. 세상을 살아본 경험보다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목회를 하려 했던 탓에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특히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러 찾아가서는 그들을 정죄하고 돌아올 때가 많았다. 나는 초상집에 가서 유족들에게 호통을 치곤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우는 사람들을 향해 울지 마세요. 왜 웁니까? 이 성도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지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니 울지 마세요. 이렇듯 내 딴에는 맞는 이야기만 하는데도 성도들은 전혀 위로받는 것 같지 않았다. 성도님은 아버님이 천국 가신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계속 웁니까? 다 아는데도 자꾸 눈물이 나요. 이렇게 성도들과 내가 어긋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사자인 성도는 가슴으로 나는 머리로 그 일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일을 대하는 내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깨어지자 고난을 가슴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물론 결국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절절히 체험했기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 설교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게 되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연단을 잘 감당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을 품어주셔서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그러자 성도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고 반감이 생겼는데 지금은 별 말씀 안 하셔도 나를 다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도 고난받는 사람들과 위로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는 구역 예배 가기가 싫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 부탁하고 위로받고 싶어서 나가는데 사람들은 위로하는 척 하면서 정죄하거나 간증한다면서 자기 자랑만 해요.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저 사람은 잘 믿어서 축복받는데 나는 잘 못 믿어서 저주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요.
목사님,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딴에는 도움을 주려고 이말저 말로 위로하고 충고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십상이에요. 당신 곁에 고통받는 지체가 있다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다가가라. 100마디 말보다 한번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들과 같은 심정이 되어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큰 위로가 된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 태평양 상공에서 구원받은 승무원. 내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설교를 하고 노스웨스트 비행기 편으로 도쿄로 가는 중이었다. 그때 음식을 운반해 주는 한 승무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강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아리따운 스튜어디스가 내 앞을 지나칠 때마다 망설임이 생겼다. 식사 때가 되어 바쁘게 오가는 좁은 통로에 승무원을 붙잡고 오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신뢰일 뿐만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먼저 알고 있는 내가 저 여자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지 않았다. 마침 그 승무원이 내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더 우물쭈물할 수가 없어 입을 열었다. 아가씨,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녀는 당돌한 눈빛으로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치고 크리스천 아닌 사람 드물죠? 나는 잠시 멍해졌으나 다시 물었다. 물론 그렇겠죠. 내 질문은 아가씨가 예수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것이요. 그녀는 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글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이름이나 알고 있을 뿐이죠. 했다. 바로 그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문제는 아는 데 있지 않고 내 구원자로 영접했느냐는 것이다.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물었다. 물론이죠. 나는 미네아폴리스에서 왔고 도쿄로 가고 있으며 지금은 스튜어디스 일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 말입니다. 스튜어디스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머리를 좌우로 저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상세히 전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도쿄에 도착하거든 잠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다. 저 여자가 도쿄에 가서 기도할 것 같으냐? 지금 해라. 기가 막혔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객실 안에서 바쁜 승무원을 붙들고 기도하자니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냈다. 도쿄까지 갈것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합시다. 내가 먼저 할 테니 아가씨는 따라하기만 하세요. 그녀는 뜻밖의 예스라고 분명히 대답했다. 그리하여 비행 중인 여객기 안에서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승무원은 비행기 통로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주위 사람들이 의아한 듯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위를 의식하느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으나 따라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우렁찼다. 오늘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옵소서. 영접 기도 후 내가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자 그녀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경험을 처음 해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목사님처럼 내 인생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이 넘치는 표정으로 거듭 감사를 했다. 나는 태평양 상공에서 미모의 미국 여자가 마귀의 인질에서 노여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생명과 진리의 길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마귀에게 아직 인질로 잡혀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한국 의사 한 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인턴으로 있을 때 아침 출근길에 백발이 성성한 미국인 한 사람이 우리나라 택시 운전사와 옥신각신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출근 시간이라 모두 바쁜 걸음으로 지나치기만 했다. 그때 그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다. 미국 노인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에게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한국 돈계산에 서툴러 시비가 되었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 큰 소리가 나온 것이었다. 인턴은 문제의 돈 몇천 원을 미국인 대신 운전사에게 지불했고 운전사가 악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쁜 시간에 돈 몇천 원 때문에 시간을 손해보게 되니 짜증이 났던 모양이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거리에서 곤경에 처했던 미국인은 너무 고마워서 인턴에 명함 한 장을 요구했다. 그 후 얼마간 세월이 흐른 뒤 그 의사는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되었다. 미국 노인이 자녀 없이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임종 시 변호사에게 모든 유산을 한국인 그 의사에게 주라고 유서를 남긴 것이다. 작은 사랑의 친절이 거둔 큰 열매였다. 주어진 인생 기쁘게 살아가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전 세계에 평화를 심기 위해 국제연맹을 결성하기로 작정하고 그 안을 미국 상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상원은 그 안건을 여지없이 부결시켰다. 윌슨 대통령은 크게 상심하여 자리에 몸져 눕게 되었다. 그때 윌슨을 방문한 유명한 성공학의 대가 나폴레옹 힐이 이런 말로 위로했다.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긴 안목으로 볼 때 국제연맹이 결성되고 안 되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제연맹이 결성된다 해도 그것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괴로워할 것 없습니다. 영원, 즉 무한대의 세계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남짓한 유한한 세월을 조금 더 잘 살고 못 사는 것, 지위가 조금 더 높거나 낮은 것, 권력을 가지거나 못 가지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인생이란 웃으며 살아도 정해진 한평생, 울며 살아도 정해진 한평생이다. 지난 세월을 돌이킬 수 없고 가는 세월을 정지시키지 못한다. 주어진 날들을 지내는 동안 밝은 면을 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살아가자. 죄로 인한 절대 절망을 십자가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쁨을 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도 언제나 저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기쁨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시다.